네, 아무도 답이 없네요. 확인이 다된 걸로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벡터에 관한 정의를 내린 다음에 몇 가지 연산을 우리가 하는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도트 프로덕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도트 프로덕트는 이 연산 결과는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스칼라. 그래서 스칼라 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또는 인너 프로덕트 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연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벡터를 얘기를 할때 각각의 컴포넌트를 배열한 형태로 벡터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하면 각각의 순서대로 나오는 컴포넌트의 곱과 합의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 했습니다. 도트 프로덕트는 자, 차원이 넓어지면 이와 같이 각각의 차원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도트 프로덕트의 가장 중요한 성질을 한 개는 수직인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트 프로덕트를 해서 연산 결과가 0이 되면 두 벡터는 서로 수직이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는 수직을 판단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각 벡터의 크기를 우리는 놈이라 했습니다. 놈을 짝대기는 이제 두 개를 써서 놈의 크기를 해주고, 자, 인덤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이제 크기의 제곱 형태로 결과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구하려면 인너 프로덕트 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우리가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또 다른 표현입니다. 도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연산 결과가 각각의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형태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한다면 이게 코사인 연산 값이 이제 90도이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래서 수직할 때 이제 맞나요? 90도 하면 0이 되죠. 수직이 되면 서로 이제 수직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도트 프로덕트의 다른 표현은 각각의 크기에 이루는 각도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의 크기를 우리는 직교한다는 뜻을 이제 퍼펜디큘러 또는 오소그날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벡터가 서로 수직인 것을 우리는 오소그날 또는 퍼펜디큘러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각각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 벡터의 방향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온 게 컴포넌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 A가 있을 때 B 벡터 성분이 얼만큼 있느냐 이제 그렇게 따질 때그 성분을 구하는 방법. A 벡터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하는 게 이제 이 크기를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컴포넌트의 크기는 바로 이제 앞에 내적의 정의에 따라서 A, B의 도트 프로덕트 한 다음에 B의 크기에다가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컴포넌트 성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B 성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벡터의 컴포넌트 성분을 구하시오 하면 이제 도트 프로덕트하고 B 크기의 이제 크기를 나눠주면 이제 그 성분의 크기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컴포넌트 개념을 확장해서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벡터를 프로젝션 하면 이제 B 벡터에 가지는 즉 이제 그림자 형태로 가지는 이 까만색 이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B 벡터의 노멀라이즈된 단위 벡터 크기에다가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그 크기 B 성분의 크기를 곱하면 바로 프로젝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젝션은 컴포넌트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B벡터의 방향을 노멀라이즈 단위 벡터의 벡터를 곱해주면 우리가 프로젝션 벡터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컴포넌트는 이제 B의 크기분의 A.B 자, 이렇게 되었죠. 자, 컴포넌트는 그래서 B의 크기는 이제 앞에서 배운 것처럼 B의 도트 프로덕트를 하면 B놈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B놈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A.B가 되고 그 다음 B벡터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A벡터에서 B성분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B의 방향은 B벡터와 같습니다. 다만 그 크기를 구할 때 이와 같이 B의 도트 프로덕트분의 A.B 해서 프로젝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A가 하나만 쓰이고 이제 B는 네 번이나 쓰입니다. 이렇게 B를 여러 번 연산을 해서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A 벡터가 있을 때 B 벡터의 프로젝션을 구하시오 하면 이렇게 이제 수직이 된 수선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내렸을 때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앞에서 우리가 사용한 컴포넌트 성분과 프로젝션 성분을 우리가 요 컴포넌트 A에서 크기 성분을 이렇게 노멀라이즈된 B 벡터를 곱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젝션 했는 벡터가 생기고 그 다음에 A 벡터를 우리가 표현하려면 두 개의 수직된 벡터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 된 A와 요거의 수직된 것을 우리는 오소그날한 벡터라고 표시를 하고 요런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아, 요 벡터의 수직된 벡터구나 되겠습니다. 자, 이 벡터 두 개 합하면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A 벡터에다가 프로젝션 했는 벡터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벡터가 생기겠죠. 이 벡터는 당연히 같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된 벡터는 이제 A의 A 프로젝션을 빼면 우리가 수직된 벡터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도트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물리 법칙에서 한 2를 구할 때 주로 도트 프로덕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있어서 똑바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만을 하는 1에 움직인 거리에 곱해지겠죠. 그래서 그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만큼 문제 하는 2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벡터 F가 다음과 같이 검은색과 이제 수직된 방향의 합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실제 1에 작용된 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F 벡터와 그 실제 움직인 거리 벡터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우리는 한 2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 힘에 대한 벡터가 주어져 있고 움직인 변이에 대한 벡터가 주어지면 두 개의 도트 프로덕트 하면 한 2를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 벡터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연산 중에 한 게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입니다. 자, 앞에서 했던 거는 우리는 내적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외적이 되겠습니다. 자, 크로스 프로덕트 해서 두 벡터의 특별한 곱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8장에서 행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텐데 자, 미리 이제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면 자, 행렬이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의 결정값 디터미넌트랍니다. 이 값은 AD-BC로 우리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 매트릭스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요 벡터가 이루는 면적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D-BC로 해서 어떤 스칼라 한 값을 매트릭스에서부터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D-BC를 하면 어떤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차원이 2차에서 이제 3차로 정의가 되면 이의 3x3짜리 매트릭스는 어떻게 연산을 하느냐? 자, 앞에 있는 정의된 디터미넌트를 연속해서 쓸 때 자, 로우라든지 칼럼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하나의 로우를 선택을 했을 때 자, 각 컴포넌트 A1을 선택하고 요 A가 가지는 로우와 칼럼을 제외한 나머지 매트릭스를 정합니다.
자, 요것의 디터미넌트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B2, B3, minus B3, C2. 자, A2 마찬가지. A2에서도 요거 컴포넌트를 선택하게 되면, 자, 요게 홀수,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니까 홀수가 되겠죠. 요거는 첫 번째 해서 합은 짝수가 됩니다. 짝수일 때는 플러스. 이제 홀수 번째 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부호를 취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로우와 칼럼을 제외한 나머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B1, B3, C1, C3를 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합니다. 마찬가지 AD-BC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컴포넌트를 선택을 했을 때는, 자, 마찬가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A3에다가 첫 번째 로우와 세 번째 칼럼을 제외한 나머지 이 컴포넌트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시오 하면 한 로우를 선택하거나 칼럼을 선택해서 다음과 같이 디터미넌트를 각각 연산을 하면 우리가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터미넌트가 뭔지 원래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고 와야 되는데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8장에 다시 요거에 자세한 내용은 배우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계산한다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외적을 정의를 하는데, 자, 어떻게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A 벡터가 다음과 같이 있고 B 벡터가 있을 때요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자, IJK 이제 각각의 단위 베이시스 벡터가 있을 때 I 벡터의 값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자, 앞에서의 3차에 대한 디터미넌트하고 똑같습니다. IJK를 각각 쓰고 I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두개 있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AD-BC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J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나머지 이두 개에 대한 벡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K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 K에 대해서 나머지 매트릭스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 그 원리는 이제 물리적인 건 뒷부분에 나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주어지면, 자, 디터미넌트를 먼저 봅니다. A에 B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떻게 하느냐? I JK 벡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는 A의 컴포넌트를 씁니다. A1, A2, A3. 자, B에는 B1, B2, B3. 자, 이러면 3x3짜리 매트릭스가 생기죠.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를 쓰고,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J의 디터미넌트. K의 디터미넌트 해주면 A 크로스 B가 됩니다. 자, 크로스 프로덕트는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벡터가 됩니다. i, j, k의 각각 컴포넌트를 가지는 어떤 합의 형태로 i, j, k. 자, 그래서 어떤 벡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와 b도 벡터고 이걸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어떤 벡터가 나오는데 그 벡터가 뭐냐? 자,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IJK의 크기들은 다음과 같이 디터미넌트의 연산 결과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연습부터 먼저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이제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주어졌을 때 크로스 프로덕트는 IJK 쓰고 A의 각 컴포넌트, B의 각 컴포넌트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컴포넌트는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J, 그 다음에 K. 각각 이제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우리가 쉽게 벡터를 연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의의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크로스 프로덕트 이제 정의대로 우리가 연산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i 벡터를 100이라고 정의를 했죠. 자, j 벡터는 010. 자, 그러면 i에서 j를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i 컴포넌트는 여기 디터미넌트, j는 나머지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하면
자, AD 마이너스 요 항은 제로입니다. 제로, J도 제로. 자, K 성분은 1이 됩니다. 그래서 I와 J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K가 됩니다. 즉, 자, I 벡터를 X축, J 벡터는 Y축의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를 연산을 크로스 프로덕트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K방향, G축의 방향이 생겼습니다. 즉, 우리가 오른손의 법칙을 따르면 이렇게 이제 오른손의 회전하는 방향을 가지고 엄지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의 벡터 방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같은 방향에 II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00, 100 크로스 프로덕트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해보면 모두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 프로덕트 결과가 0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개의 평행한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게 되면 자,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자, 도트 프로덕트는 우리가 수직을 확인할 때 쓰는 거고, 자, 크로스 프로덕트는 평행한지 우리가 살펴보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에서 0이 되면 우리가 수직이다.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0이 되면 아, 이 벡터는 평행이다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y에서 g로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J 크로스 프로덕트 K 해주면 당연히 이제 오른손 법칙에서 우리가 I 벡터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여러 가지 경우 이제 마찬가지 J에서 I로 해주면 이와 같이 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 방향에 벡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같은 벡터는 평행하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을 해주고, 도트 프로덕트는 우리가 각각의 컴포넌트를 해주고, 크로스 프로덕트 연산은 우리가 벡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벡터를 연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성질을 보면 이제 이게 계산을 해서 0이 되는 경우가 만약에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이제 0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 반대는 연산 결과 같지 않습니다. 방향이 반대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하고 연산을 해주면 순서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칼라 곱의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평행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 해서 요 안에 있는 컴포넌트와 내적을 하게 되면 이제 0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자, 요런 연산은 뭐냐면 우리가 최적을 구할 때 크로스 프로덕트와 도트 프로덕트. 왜 그러냐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여기 어떤 벡터 모양이 됩니다. 벡터가 되고, 자, B도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도트 프로덕트 하면 그 안에 있는 최적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벡터 안에 두 개 크로스 프로덕트 한 다음에 자, 거기에 대해서 내적을 같은 걸 구하게 되면 최적은 당연히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각 증명은 우리가 정의대로 그대로 이제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제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려면 이제 A에는 이제 A 각각의 성분을 쓰고 B 플러스 C에는 B 플러스 C의 각각의 성분을 쓴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 정의에 따라서 이제 식을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 이제 이것을 A와 B가 포함된 식과 A와 C가 포함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합의 형태로 분배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AB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오른손의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벡터가 생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노멀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B가 포함된 이 평면 A가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이제 요 두 벡터가 평면을 이룰 수 있겠죠. 이 평면에 수직된 벡터 그것을 노멀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대로 만약에 한다면 A, B의 크로스 프로덕트 자,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러면 B 크로스 A 하면 이제 평면의 아래쪽 방향으로 방향 벡터가 생기겠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 도트 프로덕트의 다른 표현은 이제 우리가 A와 B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이제 도트 프로덕트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연산하는 방법이 각각 컴포넌트를 곱하고 더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각각의 벡터 크기를 해서 코사인 세타로도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크로스 프로덕트도 이것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결과는 이제 벡터가 나옵니다.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에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 연산 결과는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살펴보면 앞에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한 i, j, k 성분 각각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제곱에서 스퀘어 루트인데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걸 쭉 전개를 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른쪽 항 a와 b의 크기에서 이제 사인 제곱을 이제 1- 코사인 제곱으로 둔 다음에 자, 이것을 이제 각각 요 풀어 보는 거죠. 자, 풀어 볼 때 다음 같은 식의 정의는 이제 도트 프로덕트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의 코사인 세타 값을 각각 이제 a와 b의 컴포넌트 식으로 다시 전개를 하면 자, 위의 식과 똑같은 결과가 얻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크로스 b 한 결과는 자, a 크로스 프로덕트 b는 a의 크기와 b의 크기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된다. 자, 여기서 크기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 요 결과는 벡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림을 그려보면 두 벡터가 평면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평면상에 좀 더 쉽게 이 벡터의 평면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벡터가 90도가 되면 자, a 크기 b 크기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크기가 되겠죠. 이 벡터의 크기 방향은 이 평면에 수직된 방향이고 자, 크기는 사인 세타가 90도가 되면 제일 큽니다. 자, 제일 크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45도가 됐다 하겠습니다. 두 벡터가 이 평면상에 45도가 되면 자, 사인 45도가 돼서 그 크기보다 줄어들겠죠. 그리고 점점점 해서 0도에 가깝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두 개 평행해지면은 결국 이루는 각도가 0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크기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일 때 가장 최고의 크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의 특징이 되고 자, 중요한 것은 크기는 다음과 같이 연산이 되고 방향은 오른손 법칙에서 두 벡터의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우리가 벡터가 결정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매트릭스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크로스 B 해주면 자, 크기는 다음과 같이 되죠. 이게 크기고 그 다음에 노멀 벡터 N이 이제 노멀 벡터입니다. 오른손 법칙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벡터가 평행인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평행이 되면 사인 세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벡터가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크기가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패러럴 벡터의 필요 충분 조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0이 되는 걸 만족하면 항상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벡터가 평행함을 보이시오 하면 지금 언뜻 보면 마이너스 3을 해주면 이게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A 벡터에 마이너스 3 하면 이제 B 벡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한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디터미넌트를 각각 해 보면 이제 모두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는 평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배웠던 도트 프로덕트와 같이 이제 내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 3중 내적이랍니다. 크로스 프로덕트 한 다음에 이제 내적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가지는 게 다음과 같이 연산이 되는 겁니다. 세 개의 벡터를 각각 하나의 매트릭스 형태를 취한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구한 겁니다.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최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칼라를 연산을 하는데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B 크로스 C를 하면 다음과 같이 벡터가 생기겠죠. 이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을 하면 당연히 이제 어떤 스칼라 값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이제 내적의 정의에 따라서 연산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취하는 게 지금 보면 앞에서 한 디터미넌트 구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B 크로스 한 다음에 C를 해도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연산을 하는 것은 크로스 크로스 해주면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내적에 의해서 연산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잘 안 씁니다. 지금 요런 형태보다 지금은 여러분 요것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적을 구한다. 두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 이 앞에서 정의한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는 이제 베이스 가로축의 길이와 높이를 이제 곱하면 요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이를 구할 때는 A 벡터의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처럼 나오고 결국은 이제 AB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자 A 크로스 B 해서 해주면 이제 크기를 구하면 우리가 이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크로스 B 해서 2분의 1을 해주면 요 두 벡터와 이루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의 공간에서 우리가 세 개의 어떤 점을 주어지면 삼각형이 나오죠. 자, 이 세 점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시오 하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어떤 넓이를 구할 때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 높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크로스 프로덕트 한 다음에 크기를 구하면 2분의 1을 해주면 이 세 개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뒤에 예제가 나오죠. 자, 세 점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에 결정되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세 개의 각각 자, P1이 있습니다. P1, 그 다음에 P2, 그 다음에 P3. 자,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P1, 2 벡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P2, 3. 예, 요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벡터의 임의의 벡터를 구한 다음에 요 두 변을 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 되겠죠. 자, 방향은 상관은 없습니다. 세 점을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에서 P1, 2는 1에서 이제 2에서 1을 뺀 겁니다. 그래서 구하면 1, 2,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2, 3는 어떻게 되나요? 3에서 2를 뺀 거죠. 3에서 2를 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벡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자, i에 대한 성분, j, k에 대한 성분에서 이 벡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벡터의 크기, 이제 벡터의 크기는 앞에서 했죠. 1의 제곱 더하기 64 더하기 25 해서 루트 취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루트 10이고 2분의 1 취하면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뭐 사인 세타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안 하고 이제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 정의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적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트리플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야 되죠. 자, 그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 면적 최적을 구하려면 밑에 면적에다가 그 다음에 높이를 이제 곱하면 이제 최적이 됩니다. 그래서 B 크로스 C 하면 밑에 아래변의 넓이가 구해집니다. 자, 거기에서 A 벡터의 컴포넌트 어디 성분이냐 이제 B 크로스 B의 컴포넌트 성분을 우리가 곱하면 되겠죠. B 크로스 C는 요 면적이 수직된 요 면적의 수직된 성분이죠. 그 넓이만 우리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B 크로스 C에 대한 노멀라이즈 성분, 그 다음에 A 성분의 도트 프로덕트 해주면 앞에처럼 정의가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요 부분은 크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A 도트 B 크로스 B, 즉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내적
체득을 취하면 우리가 박스 프로덕트라고 체득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벡터를 이용하면 각각 점을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도형의 부피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벡터가 어떤 평면 위에 이렇게 이제 벡터가 이렇게 임의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동일 평면에 있느냐? 자, 아니면 어떤 벡터는 이렇게 평면 위에 있지 않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최적이 0이 되면 동일 평면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벡터에서 세 개 벡터가 다음과 같이 박스 프로덕트를 취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동일 평면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쓰이느냐? 크로스 프로덕트는 여러분들 전기 전자공학을 하면 이제 제일 많이 한 게 이제 모터입니다. 모터. 모터는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을 하죠. 자, 회전을 해서 어떤 움직이는 물체, 자동차 이제 엔진도 마찬가지 회전 운동을 하고 주로 이제 회전 운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장 간단하게 보면 길이 R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이 R이 어떤 벡터가 있고 이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가한다 했을 때 자, 힘을 가하고 그 수직된 방향으로 힘을 주면 이제 F 힘을 주면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회전을 하는데 항상 똑바로 수직된 방향으로 주면 괜찮겠지만 이렇게 비스듬하게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타만큼 틀어져서 요 벡터에 세타만큼 틀어져서 힘을 주면 실제로 이 R 벡터 회전하는데 가해지는 영향을 주는 힘은 수평을 해서는 이게 회전하지는 않겠죠. 수평 방향은 즉 여기 F의 수직된 방향 즉 사인 세타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토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R 벡터에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은 노멀 벡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 방향은 시계 방향 우리가 정의한 벡터가 정의가 되고 그 크기는 우리가 사인 세타가 곱해진 R 크기와 그 다음에 F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서 크기만큼 그래서 만약에 수직된 방향이면 사인 세타가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R 곱하기 F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1 마이너스 여기 사인 세타가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네. 자, 그 다음에 0도가 되면 이제 회전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토크는 0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연산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렌치를 가지고 회전을 시킬 때 가장 크게 힘이 작용하는 건 수직된 방향으로 힘을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R 이 반지름이 길면 길수록 더 토크 힘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힘의 크기에 수직된 방향으로 연산을 해서 우리가 토크를 계산할 때 크로스 프로덕트가 활용이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형태의 연산이 표기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요 계산하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어떤 벡터가 되겠죠. 벡터 나온 데에다가 또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제 물리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도트 프로덕트 하면 스칼라 값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잘 안 맞죠.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 하면 스칼라 나온 데다가 또 벡터의 도트는 이거는 뭐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정의가 안 됩니다. 갈로를 사용해서 순서를 명확히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도트 프로덕트와 그 다음에 스칼라 프로덕트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각각의 벡터를 이용해서 연산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그 물리적으로 또 다른 표현의 방법, 스칼라 마찬가지 벡터를 이용해서 연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크기를 구하는 방법. 자,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는 E를 주로 연산을 할 때, 스칼라 프로덕트는 이제 토크를 연산을 할 때, 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전기전자 영역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연산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라인, 3차원 공간에서 선과 평면, 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정의한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과 평면을 어떻게 만드는가 표현할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라인을 이제 벡터 이퀘이션, 이제 벡터를 가지고 수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두 점이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두 점이 P1, P2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지나는 직선의 점을 우리는 X, Y, G라 하겠습니다. 그걸 점 P라 하고. 자, 그래서 X, Y, G를 이용해서 요두 직선의 연장선으로 쭉 이렇게 표현을 할수 없을까? 자, 그렇게 판단했을 때 일단은 두 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벡터 A를 지나게 되겠죠. 방향이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R2, 자, R2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R1, 자, 요걸 빼면은 A 벡터가 생기겠죠. 자, A 벡터는 R2-R1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R 벡터는 우리가 원점에서 위부터 임의의 점에 대한 벡터를 R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R 벡터를 어떻게 요 계속해서 이제 바뀌는 걸 표현할 수가 있느냐? 자, R에서 R2를 빼면, 자, R에서 R2를 빼면 이 벡터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R에서 R2 뺀 것은 자, R2에서 R1, A 벡터죠. A 벡터를 T배 해주면 이 벡터가 생기겠죠. 자,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자, A 벡터는 두 점을 이제 좀 3차원의 이제 그각두점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자, 요거는 방향 벡터를 나타내는 게 되겠고. 자, 그다음에 R2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걸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 R2를 지나기도 하지만 이 직선은 R1을 지나기도 하죠.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이 R 벡터는 지나는 점 R1 또는 R2 그다음에 더하기 방향 벡터에 곱하기 T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개변수 t가 필요하다는 거죠. t에다가 방향 벡터, 그 다음에 지나는 직선, 한 점, R1 또는 R2 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 벡터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두 개의 방향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R2에서 R1을 빼봅니다. R1에서 R2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방향 벡터가 생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자, R1을 지날 때 표현한 방법, 그 다음에 R2를 지날 때 표현한 방법. 자, 이 방향을 반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매개변수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점을 우리가 변하는 수에 대해서 직선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2의 방향, 그 다음에 XY2를 지날 때 방향, 그 다음에 G2를 지날 때 방향.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해서 각 지나는 점과 매개변수로 각각 X는 다음과 같이 크기와 어떤 점과 방향, Y, G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매개 방정식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했다 해서 이제 매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 y, g에 대한 변수 식을 다음과 같이 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각각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개 방정식을 이용해서 두 점을 지나는 걸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방향 벡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방향 벡터를 각각 구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각각 이와 같이 식을 표현을 하고 각 성분 X는 다음과 같이 Y, 그 다음에 G 해서 각 지나는 점,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3T,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마이너스 7T, 그 다음에 8에 11T 이와 같이 직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제 매개 방정식을 이용해서 직선의 식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 것은 아, 직선의 식을 나타내는구나.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방향을 찾으시오 하면 방향은 9, 5, 마이너스 3 해서 이 벡터에 평행한 어떤 직선이고 지나는 점은 4, 마이너스 14, 1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 방법은
자, 다음과 같이 t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는 x 마이너스 4 나누기 9, 자 이렇게 되겠죠. 자, y도 마찬가지 t로 표현하면 y 플러스 14 나누기 5, 자 이렇게 됩니다. 자, g도 g 마이너스 1 나누기 3,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방향 벡터를 분모에 두고 자, 매개변수 t는 해서 모든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거는 symmetric equation, 대칭 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t, 매개변수 t가 소고가 된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대칭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는 지나는 점, 밑에 있는 숫자는 방향 벡터. 자,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먼저 매개 방정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우리가 방향 벡터가 결정이 되고 나면 대칭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방향 벡터, 그 다음에 위에는 지나는 점. 자, 이와 같이 대칭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방향 벡터 하나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0이 되면 t를 소고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나는 점만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분의 x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은 요거는 소고를 해주고 지나는 점만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아, 이 방향 벡터는 x축과 값이 이제 방향이 0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쓰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G축에 이제 값이 0이다, 방향 벡터가 0이다 하면 y는 y2, 지나는 점만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직선에 대한 대칭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빼면은 방향 벡터가 이건 G축에 0이 되겠죠. 그래서 G는 1이 되는 요 식을 써주고 나머지는 각각 방향에 대한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점이 있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방향 벡터를 가지고 써주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OP에 대한 방향 벡터와 빼기 OP1, 어떤 한 점을 지나는 것에 대해서 빼주면 어떤 벡터 A가 생기고, 이 크기의 AT만큼 우리가 벡터를 직선의 방정식을 이와 같이 매개변수를 통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점을 통과하고 방향 벡터가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세 개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벡터를 이용할 때각점 더하기 방향 벡터의 t, 자, 이와 같이 쓸수 있고, 파라메타를 이용한 방법은 지나는 점 더하기 매개변수 식, 각각의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대칭 방정식으로는 각 방향 벡터를 쓰고 지나는 점,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의의 벡터의 3개 또는 2차 각각의 A1, A2 있고 B1, B2가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방법. 자, R은 A1 더하기 T에 그 다음에 A 벡터. 자, A 빼기 B. 자, B 마이너스 A 해서 우리가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한점 P1이 지나는 평면은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이 있을 때는 이 점을 지나는 평면은 무한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주어진 한 점을 지나고 벡터 n의 수직인 평면은 유일하게 한 개만 존재합니다. 즉, P1을 지나면서 이 P에 대해서 수직인 벡터 를 지나는 평면은 유일하게 하나만 딱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P가 평면상의 어떤 점이고, 그 다음에 벡터 R, 자, 여기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P라 하고, 여기 수직 벡터를 이제 우리가 N이라 하고, 평면 위에 있는 다른 점 P1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 빼기 R1 하면 이런 평면 위에 직선이 생기겠죠. 그럼 두 개를 우리가 도트 프로덕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노말 벡터라고 했습니다. 노말 벡터에다가 자, 평면 위에 있는 벡터 R 빼기 R1 하면 우리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요두 벡터가 평면에 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티시안 이케이션이라 해서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노멀 벡터입니다.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면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평면은 어떤 점을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x1, x2, y1, g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선 벡터를 우리는 각각 a, b, c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선 벡터 도트 프로덕트 그 다음에 XY를 P점이죠. P벡터 빼기 P1 자 했는 게 평면상의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이 평면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교좌표계에서 우리가 평면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법선 벡터가 주어지면 우리가 평면 방정식을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법선 벡터를 각각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넣었을 때 0, equal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x-4, y-1, g-3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이 x와 y와 g에 대한 식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바로 평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 공간에서의 평면 방정식이 되고 이제 여기에 곱해지는 숫자는 이 평면에 수직된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형태는 A, B, C를 D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평면 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 C는 not 0가 되겠습니다. 0가 아닌 것.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평면 방정식에 자, n이 각각 x와 y와 g에 곱해진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법선 벡터로 가지는 평면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 앞에서 임의의 점 이제 x0, y0, g0가 이 평면 위에 지난다고 하면 넣으면 이제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d 값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것을 자, x0, y0, g0가 지난다 했기 때문에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식을 쓰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쓰게 되겠죠. 자, 요 식을 다시 풀어서 쓰면 자, ABC에 대한 법선 벡터와 도트 프로덕트 그다음에 다음의 x0, y0, g0 x에서 뺀 벡터 우리가 평면상의 벡터가 되겠죠. 도트 프로덕트 하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ABC는 바로 수직인 벡터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평면상의 벡터, 우리가 어떤 X, Y, G가 P이고, 그 다음에 이 평면이 지나는 P1 점이 있습니다. P1 또는 P0 점. 자, 이것의 법선 벡터를 우리는 노멀 벡터라고, 노멀 벡터의 방향과 도트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선, 평면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평면상의 노멀 벡터를 보면 이제 찾아라 그러면 3, 마이너스 4, 10 이렇게 되겠죠. 법선 벡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개의 점, 자, P1, P2, P3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점이 주어지면 우리가 평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두 점만 있으면 여러 무수한 평면이 있겠지만 세 점이 주어지면 세 점의 유니크한 한 개의 평면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세 평면의 법선 벡터를 먼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 점이 있으면 두 개의 직선 벡터를 찾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이제 여기에 법선 벡터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 법선 벡터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 한 점을 지나는 것에 P 점을 도트 프로덕트 하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우리가 평면상에 어떤 점을 가지고 법선 벡터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r 빼기 r은 이제 우리가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한 지나는 점을 빼주면 우리가 평면에 대한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평면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
자,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 하나의 벡터를 U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개를 이용해서 또 벡터를 찾습니다. 자, 그리고 임의의 점 X, Y, Z가 우리가 변수가 되겠죠. 지나는 점은 우리가 한 개의 점을 찾습니다. 또는 뭐 다른 점을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나는 점에 대한 W 벡터를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벡터 평면에 지나는 벡터 UV를 이용해서 오른손의 법칙을 이용해서 U 크로스 V 해주면 이제 법선 벡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법선 벡터가 생기고 이 법선 벡터의 각각의 크기 요 방향이고 그 다음에 2, -2, 0을 지나는 점 해주면 우리가 평면 방정식을 세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면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었죠. 구하고 평면식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평면식에 대해서 뭐 한 개 이제 변수가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 평면상의 그림을 어떻게 이제 그려야 되느냐.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다음 같은 평면식이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각각의 절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y가 0이고 g가 0이 되는 점. 자, y가 0이고 자, 그다음 g도 0이 되는. 자, 이 점에서 x만 바뀌면 자, x 값은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나는 점은 9라는 점을 지나게 되겠고 자, 마찬가지 x가 0, 그 다음에 y가 0이 된다 하면 이제 g는 3이 되겠죠. 여기는 3, 그 다음에 x가 0, 그 다음에 g가 0이다 그러면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절편을 각각 지나게 되겠고 이 평면의 모양은 이와 같이 이제 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g가 0이다. 자, 요게 이제 중간에 변수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빠지게 된다는 것은 그 축에 이제 평행하다는 겁니다. 모든 g에 대해서 그 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축에 평행하다는 걸 나타내고 자, d가 0이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d가 0이 되면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이 되겠죠. x와 y, g가 0일 때 이 식을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식이 되고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평면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하면 이제 각 절편을 구할 수가 있죠. 앞에서 이제 구한 겁니다. 자, 앞에서 그린 것대로 각각의 0일 때 절편을 이용해서 평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g가 없습니다. g가 없게 되기 때문에 g에 대해서 평행한 그런 평면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 절편을 구해 보면 이제 x 절편을 구하면 2, y 절편을 구하면 3. 자, 2, 3. 요걸 지나는 g와 평행한 평면의 모양을 가지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0은 이제 원점을 지납니다. 자, 원점을 지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XG 평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XG 평면을 보면 Y가 0일 때 자, 그 G, X와 G가 이제 쭉 증가하죠. Y가 0이 되면 X는 G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보면은 X가 증가할 때 G도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요 직선을 지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이 YG 평면에서 보면 YG에서 X가 0으로 이제 우리가 놓게 되겠죠. 그러면 YG 평면에서도 이렇게 쭉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평면이 요 두 개 직선을 잇는 그런 형태의 평면이 되겠습니다. 자, G가 0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G가 0이 되면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X와 Y 요 위에는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와 마이너스 Y 요 뒤편에 평면이 이렇게 지나는 형태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점을 지난다. D가 없으면 원점을 지난다. 자, 이러한 두 개 평면을 교차하면 하나의 직선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요 교차하는 직선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의 변수를 없애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T로 해주고 G를 일정하게 T를 해주고
T에 대한 식으로 이제 두 개씩을 만듭니다. 그래서 T를 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X와 Y를 소고를 해서 각각 X를 T, Y를 T로 하면 직선의 식이 나옵니다. 매개 변수를 이용한 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직선이 됩니다. 자,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7, 6,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은 14, 9,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평면을 이용해서 만나는 직선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평면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의 매개변수 식이 이제 요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각각 여기 대입하면 이제 식을 만족하고 t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를 찾고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각각 x, y, g 좌표를 구하면 이제 쉽게 좌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벡터는 우리가 오소고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학적으로. 자, 직교되는 것을 우리는 오소고날이라는 말을 쓰고 두 직선은 벡터가 두 개 직교하는 오소고날이고 두 직선이 직선이 서로 이제 직교한다. 자, 그 얘기는 퍼펜디큘러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두 평면이 직교하는 것을 퍼펜디큘러. 그다음 평면 위에 어떤 벡터가 있으면 평면과 벡터의 관계를 우리는 노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평면과 벡터는 노말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직선에 대한 것은 이제 벡터는 오소고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씁니다. 예. 자, 벡터 스페이스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크게 정리하게 크로스 프로덕트, 이제 도트 프로덕트를 배웠고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어떻게 하는지 각각 배웠습니다. 그래서 A 도트 B 다른 표현을 하면은 A, B 코사인 세타. 그래서 수직. 그럼 크로스 프로덕트는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방향은 노말 벡터인데 A와 B와 그 다음에 사인 세타로 크기를 결정해주고 곱하기 방향은 노말 벡터. 자, 오른손의 법칙에서 노말 벡터의 방향이 된다 했습니다. 자, 각각 이제 연산하는 방법은 도트 프로덕트는 A, A1, A2, A3. 자, 이렇게 이제 있으면 행렬에서 B1, B2, B3 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해주면 이제 이게 도트 프로덕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연산하는 방법을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 배웠고, 자,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쓰느냐?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각각 지나는 점을 이제 a1이라면 a1 플러스 우리가 그걸로 하죠. p1 점을 지난다면 a1 벡터 그다음 x, y는 p2 그다음에 g는 p3. 그래서 방향 벡터와 그다음에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칭 방정식, 매개변수식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자, 평면은 우리가 노말 벡터, 법선 벡터를 가지고 평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선 벡터가 AI 플러스 BJ C K 있다 그러면 각각 지난 점을 우리가 X0, Y0, G0, P 점을 지난다고 했을 때 평면식은 노멀 벡터 A X-X0 더하기 B X-Y0 더하기 C G-G0 자 equal 0 해서 우리가 노멀 벡터 A 벡터와 도트 프로덕트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있는 벡터 X-X0 벡터 해서 0이 되는 형태로 구할 수 있다 있습니다. 자,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최적을 구하는 방법 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에 대한 개념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나오는 거는 벡터 스페이스. 이거는 선형 대수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선형 대수.
그래서 다시 한번 요 기본적인 거 뒤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거고. 자, 그 특징을 쭉 살펴본 다음에 최종 나오는 거는 뭐냐면 요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람슈미트 오소고날라이제이션 프로세스. 자, 요거는 뒷부분에 계속 쓰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여러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교 좌표를 이용해서 하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실장에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오늘은 벡터에 대한 연산에 대해서 도트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거 퀴즈를 여러분들 치면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제출했네요. 그래서 여기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